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콕에 오시면 꼭 들리게 되는 곳이 대형 쇼핑몰인데요. 더운 태국 날씨에 시원한 실내에서 맛집과 볼거리 쇼핑을 즐길 수 있어서 방콕 여행 중 꼭 한 번쯤은 들리게 되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BTS 수쿤빌라인 프롬폭역은 이미 엠콰티에 엠포리움의 쇼핑몰이 두 군데나 있는 곳인데요. 지난 12월 1일 엠스피어몰까지 오픈하여 이 프롬폭역 전체가 스카이워크로 연결된 엠디스트릭트라는 쇼핑지구가 탄생했어요. 태국의 쇼핑몰 대기업 더몰그룹이 모두 운영하는 곳으로 3개 쇼핑몰의 특징, 컨셉, 타겟이 모두 다 다른 곳이에요. 엠포리움은 세 곳 중 가장 먼저 1997년에 오픈한 고급 쇼핑몰로 한국의 백화점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럭셔리 브랜드, 하이패션, 주얼리 등의 고급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인테리어도 골드 컬러와 마블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엠콰티에는 2015년에 오픈한 쇼핑몰로 좀 더 젊은 층과 가족 단위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아트리움, 녹지 공간, 폭포 등 자연 친화적 분위기와 물결치는 흰색의 유선형 곡선 디자인이 인상적인 곳이에요. 다양한 패션과 럭셔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영화관, 피트니스, 하와랜드, 바, 헬릭스 다이닝, 아웃도어 가든 등 라이프 스타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쇼핑몰이에요. 엠스피어는 지난 12월 1일에 오픈한 쇼핑몰로 퓨처 리테일이라는 컨셉 아래 더욱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트렌디한 브랜드와 맛집, 이케아, 콘서트홀, 스카이비치클럽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체험과 경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은 엠스피어몰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엠스피어, 엠콰티에, 엠포리움 세 곳의 맛집, 쇼핑, 카페, 볼만한 곳 등 총정리로 추천 스팟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 한 편만 보고 오시면 이 지역의 모든 정보를 총정리하고 오시는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엠스피어는 컬러풀하고 다양한 아트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몰에 있는 동안 좀 더 즐겁고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노출 천장 구조로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와 트렌디한 느낌을 주려고 했고 보통은 매장들이 다 갖춘 공간에 브랜드가 입점하는 형태라면 여기는 베어실 형태의 기본 틀만 갖춘 형태라 브랜드들이 각각의 개성 있는 공간을 표현하여 매장마다 독특한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의 쇼핑몰은 길쭉한 형태로 입점한 샵들이 양옆으로 늘어선 반면 엠스피어몰은 블락처럼 되어 있어 보통의 쇼핑몰보다 동선이 좀 독특한 구조예요. G층은 슈퍼마켓과 다양한 음식점, 카페, 디저트 가게들이 입점해 있고 중앙에 자유롭게 앉아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태국에 처음 문을 여는 고든 램지 식당 브래드 스트리트도 오픈했고 다른 몰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맛집들이 문을 열었어요. GM층도 식당가 층으로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식당들이 문을 많이 열었어요. BTS 프롬폭역에서 스카이워크로 걸어오면 연결되는 층이에요. M층은 클럽 21 멀티브랜드 매장, 갤러리, 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 다양한 니치 향수 브랜드 매장들이 입점해 있어요. 1층은 조금 더 젊은 층인 10대와 20대를 타겟으로 한 매장들이 많은데요. 제가 시안편에서 소개해드렸던 태국 젠지들에게 인기 있는 시암 쇼핑 핫스팟들이 이곳에 다 들어왔어요. 프랭크 가르송, 젠틀우먼, 이벤보이, 데디앤 머슬 등의 시암 핫스팟을 그대로 스큰빛으로 옮겨왔습니다. 홀라커나 다른 스포츠 관련 브랜드들도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2층은 M이노베이션 층으로 다양한 차 쇼룸들과 DJI, 토이샵 같은 것들이 입점해 있고 3층은 전체가 이케아층으로 동남아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시티센터 스토어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매우 좋고 매장도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특히 스웨디시 카페에서 저렴한 이케아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데 벤자시리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뷰가 인상적인 공간이에요. 5층은 트라이브 스카이 비치클럽이라는 바가 오픈했고 5M층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공간과 바, 레스토랑 등이 문을 열 예정으로 나일라이프 행아웃 스팟으로 이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6층은 요오비 라이브층으로 6,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콘서트 홀로 운영될 예정이고 2024년 1분기 안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 엠스피어 몰에서 가볼 만한 추천 스팟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는 특히 다른 곳에는 없는 식당이나 디저트 맛집이 많아요. 보트누들 맛집 텅스미스에서 운영하는 핫팟, 저렴한 가격 벤자시리 공원 뷰가 너무 예쁜 이케아 스웨디시 카페, 태국에 처음 문을 연 고든 램지 식당, 애쉬레 버터로 만든 빵집,
유명한 도넛 맛집, 엠스피어에만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항상 줄이 긴 아이스크림 맛집, 태국에서 유일한 3세대 커피 머신 오비소를 배치한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등이 있어요. 쇼핑은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M층의 향수존 꼭 들러보시고요. 2층에 독특한 태국 브랜드들도 있어서 같이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은 시암에 있는 브랜드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엠스피어에서 가볼 만한 곳은 며칠 전 오픈한 분위기 좋은 트라이브 스카이 비치 클럽이 있는데요. 빌딩 숲에서 느끼는 발리 같은 분위기라 한 번쯤 들리셔서 칵테일이나 맥주 한잔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호가든 비어가든이 열리고 있는 아웃도어 존 엠야드도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니 한번 들러보세요. 다음은 엠콰티의 추천 스팟인데요. 이곳의 맛집은 커피도 맛있고 브런치도 즐기기 좋아서 항상 인기 많은 다크, 보트누들 맛집 텅스미스, 유명한 아라비카 커피와 브런치 맛집 로스트, 태국 음식 맛집 카카오 카플라, 멕시칸 맛집 라모니타 등이 있고요. 쇼핑은 한국에 아직 안 들어온 알로 매장이 얼마 전 오픈해서 둘러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도 향수존이 커서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나더 스토리라는 태국 소품 편집샵도 있어서 특이한 소품 구경 좋아하신 분들은 둘러보세요. 지하에 환전소와 지층에 투어리스트 라운지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여기는 중앙 이벤트존에서 마켓이나 독특한 팝업이 자주 열리니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엠포리움은 먹거리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딤섬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바오 추천드리고, TWG 카페도 엠포리움 지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태국 음식이 있는 로스니움도 4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엠포리움은 특히 태국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둘러보세요. 독특한 디자인의 다양한 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행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